아,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름에 그 상해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그 저한테 사진 막 보내주셨는데, 그때 너무 근데 더워서 이틀 만에 다시 오셨다고. 올여름 진짜 더웠잖아요. 엄청 그쵸? 더웠더라고요. 네네. 예.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왜 여쭤보냐면, 저희 채널에 이제 아시죠? 중국 전기차 네.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다른 시장들에 비해서 중국이 지금 반등을 좀 생각보다 오랫동안 너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 뭐 비판적인 이야기도 좋고,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을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저희보다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그래도 많이 아실 테니까 출장도 다녀오셨고 이틀밖에 안 다녀오셨지만 제가 사실 중국 많이 다닐 때는 네. 1년에 뭐한 열몇 번 다녀왔어요. 왜냐면 좋습니다. 네. 제가 경력상 한때 가장 큰 중국 펀드를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 한때 많이 다녔죠. 예. 올해는 굉장히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다가 예, 한번 갔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에 그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저한테 그때 카톡 보내주셨잖아요. 중국의 그 상해 리오 전시장도 다녀오셨다고. 뭐 그죠?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저는 예. 저 여기에는 없으니까 질문했죠. 예. 일단은 이런 중국의 전기차 뭐 충전소 뭐 남들 말로는 엄청 많다고 하는데 저희는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 전기차 보급률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체감하세요?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가서 사실은 전기차가 그 눈에 띄는 거는 테슬라가 굉장히 많고요. 예, 예전보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메이커들은 제가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예, 지금 중국 전기차가 제 생각에는 거의 춘추 전국 시대 같아요. 그렇겠죠. 예, 정말 많은 메이커들이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BYD만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라인업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사실 겉모습만 보면 이게 뭐 전기차인지 내연기관차인지, 예, 잘 모르죠. 예,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는 맞는 것 같고, 전시장도 뭐 시내에 꽤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디자인이 예전에 중국 차는 정말 디자인이 형편없었죠. 예. 그래서 내연기관차에서는 중국이 거의 완전 실패를 했죠. 내연기관차는 사실은 성공을 하고 싶어 했죠. 중국도. 왜냐면 가장 큰 이제 소비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인데 자기네들도 제대로 된 자동차, 내연기관차 만들고 싶어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근데 실패한 요인을 보면은 지방 정부가 뭐 일반 내연차 회사들 하고 계속 합작 법인을 만든 거죠. 예. 그래서 북경 가보시면은, 택시가 현대차주다. 예, 북경 현대. 그러니까 북경시는 현대차랑 같이 조인트 벤처로 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현대차의 주 본거지가 북경인 거죠. 상해에서 택시를 타면, 샹하이 따종 이렇게 나와요. 이 택시가. 그러니까 대중. 예. 복스바겐이죠. 복스바겐. 예. 그리고 심청 가면은, 택시가 다 프리우스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 정부한테 다 미션을 준 거예요. 그 외국의 그잘 나가는 그 자동차 메이커들을 다 이제 그 끌어들여 가지고 제대로 그 내연차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랬는데 완전 실패했죠. 제대로 된 차가 안 나왔죠. 너무 형편없이 뭐 디자인도 안 좋고 다 구려 가지고 중국에서도 외면을 받았죠. 근데 전기차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슬라를 데리고 온 거는 똑같아요. 현대차나 이제 그 도요타, 폭스바겐 데려왔듯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을 해야 이 전기차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전기차를 대량으로 잘 만드는 애들이 여기서 뭔가 만들고 있어야 뭐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든 거기 들어가는 전장 부품이든 여러 가지를 그 인프라가 갖춰지는데 다른 애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테슬라를 이 끌어들인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고 중국의 지금 전기차 메이커들이 많지만 혁신성 있게 지금 전기차를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저가에. 예. 그래서 전기차는 좀 제가 굉장히 놀랐고 앞으로 몇 기가 살아남을지 모르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예전에 완성차 뭐 1900년대 초반에 완성차 업체가 몇백 개 됐다가 지금 두개 남아 있잖아요. 예. 중국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메이커들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사실 살아남는 게 몇 개 없을 수도 있죠. 계속 M&A 되면서. 네. 하지만 어찌 됐든 혁신적인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예. BYD 같은 경우 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3분기에 판매량이 1등 했고 세계 1등. 그다음에 매출 기준에서도 테슬라를 거의 따라잡고 있고 그러면서 영업 이익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YD는 제가 볼 땐 살아남을 수 있는 뭐 10년, 20년 후에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 획을 계속 갈 수 있는 회사로 중국 애들이 보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한 것보다 저도 이제 가서 중국 운영사들 사람들을 만났는데 BYD는 규모의 경제가 나온다. 왜냐하면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고 배터리부터 해서 이 자동차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잖아요. 유일한 회사잖아요. 네, 유일한 회사가 BYD고 뭐 타이어 빼고 다 자기네들이 만든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가 규모의 경제로 저가의 고품질의 지금 자동차를 양산을 하고 있고 특히 그 LFP 배터리 쪽에서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서 400km 간다잖아요. LFP로. 예, 그래서 BYD 같은 회사는 정말 괜찮게 투자할 만한 저는 회사로 보여지고 나머지 업체들도 보면은 뭐 리오토나 뭐 니오, 엑스펑 이런 이제 그 나스닥 그 미국 상장사들 있죠. 삼총사들 보면은 뭐 니오는 아시겠지만 뭐 배터리 탈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몇 분 만에 배터리를 바꿔준다. 그러면은 전기차의 가장 그 결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가 노후화되는 게 문제인데 이 그거를 해결하고 그리고 충전의 시간을 확 줄여주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혁신성 있고. 그 다음에 리오토 같은 경우는 지금 1100km 간다고 하잖아요. 전기차로. 예. 네, 그러니까, 전기로만 가는 게 아니죠. 휘발유를 해가지고 배터리가 다 되면은 발전기를 돌려서 모터를 돌리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한 번 충전으로 1000km를 넘게 가니까 이게 이 거리가 짧다라는 이 그 결점을 보완을 해버렸잖아요. 리오토가.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의 전기차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예? 일진들이 서로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세계 최강자들이 예. 테슬라, 뭐 니오, 뭐 리오토 이런 애들이 그 지금 중국이란 시장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경쟁력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주식의 메이저리그는 미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기차의 메이저리그는 중국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왜 그렇게 보냐면 그 예를 들어서 BYD 같은 경우 그 전기차가 아무리 기술이 좋은 테슬라도 자체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의 기술력을 갖고 와서 뭐 공장을 짓어서 합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자동차 토탈 모든 부품 다 플러스 배터리까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자회사로 배터리까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1000만원, 1500만원, 심지어는 2000만원 정도 단가를 낮춰서 이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BYD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옥석 가리개가 더 될 거다. 네. 네네. 근데 왜냐면은 저도 그 전기차에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전기차가 그 회사들이 저는 몰랐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저는 이제 주식을 또 하니까 이제 어디 주식, 야, 뭐 무슨 오티브, 뭐 예를 들어서 멀론 오토모티브 막 듣도 보고도 못한 회사들. 네. 이렇게 막 주식 때문에 검색해 이렇게 보면 와, 전기차 회사들 진짜 많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 살아남을 회사들은 진짜 몇 개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식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탑클래스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그 제일 탑클래스의 무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무대가 일단은 중국의 전 세계적으로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그 중요한 말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에서 성공해야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전기차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인프라도 많이 깔려 있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이거를 좋은 가성비로 또 이제 멀리 가는 걸로 잘 뽑아내느냐. 예. 중국이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나 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못하는 그런 혁신적인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경쟁력을 서로 어필하면서 이 서로 이게 그 이 경쟁이 치열해야 사실은 더 발전하는 거잖아요.
경쟁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큰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서로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미 예, 상당 부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이사님 다음 이야기 이어서 또 해보겠습니다. 방금 중국 그 전기차 시장들이 중국에 얼마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발전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차뿐만 아니라 중국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정보들을 들어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들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또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해외 투자자들이 뭐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해외 투자자 비중이 5%도 안 됩니다. 아. 예, 예. 투자 심리예요. 중국 본토 시장, 특히 본토 시장은 투자 심리인데 예,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거죠. 지금 뭐 청년 실업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고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소비 심리도 안 살아나고 예.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중국 본토 시장은 예.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지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중국의 본토 주식 시장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전기차는 이제 메이저 리그인데 주식 시장은 이제 마이너 리그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중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주식이 술이잖아요. 네, 네, 네. 네. 마오타이. 맞죠, 네. 그리고 우량해라는 또 술이 그게 뭐 3등인가 4등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 뭐냐면은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산업들이 이게 올라오면 그런 주식들이 시가총액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중국 본토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거래소가 좀 실패한 게 아니냐. 예. 시장 실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술이 뭐 저도 술을 좋아합니다만 예, 마오다이 좋아합니다만 이 마오다이가 시가총액 일어난 거는 이거 무슨 당나라 송나라 때도 아니고 예, 지금 같이 이제 중국이 발전하는 시장에서는 맞지 않은 거죠. 텐센트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든 핀도도든 이런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상장을 안 하잖아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시장을 실패했다. 예, 결국은 뭐 주식시장 본토 주식시장 90% 이상이 개인들 막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그들만의 이제 좀 마이너 리그 같은 그런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을 볼 때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좀 미국에 상장된거나 홍콩에 상장된 똘똘한 이제 민영 기업들을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포커싱이 좀 그렇게 돼 있고. 전기차나 이제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제가 뭐 그쪽 분야에 아주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 뭐 그렇지만 뭐 좀 말씀드리면 제 소견은 살아남는 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예, 예. 특히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전기차 부분에서 이 배터리 부분에서도 사실은 기술이 계속 진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LFP가 뭐 400km, 500km 이제 정말 갈 수 있다고 치면 정말 LFP가 진보가 되면 다른 이제 배터리 만드는 메이커들은 또 불리해지는 거죠. 예. 뭐 이런 계속 기술의 변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회사들도 당연히 나온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이제 쭉 보면은 아까 미국에서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 결국은 합병되고 이제 사라지면서 뭐 두 개, 세 개만 남아난 것처럼 뭐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미니라고 있었잖아요. 미니. 예, BMW에 합병되잖아요. 예, 원래 영국의 로버라는 그 동네에서 만드는 로버가 만들다가 안 되니까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존에 이 과잉 투자가 됐던 부분이 이제 좀 이 줄어드는 예, 합병이 되고 좀 망하는 애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메이커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보다도 제가 뭐 중국 주식 지금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다면은 정말 비아디나 아니면 리오토 뭐 이런 정말 딱 그 어느 정도 지금 두드러지게 아 얘는 정말 생존하겠다라는 애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좋은 의견들 몇 가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먼저 너무 의외네요. 그 중국에 외국인의 자본이 뭐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간다는 뉴스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외국인 자본율이 5%밖에 안 된다고요? 아, 주식시장이 그렇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적어도 너무 적은데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도 그럼 적네요. 외국인 훨씬 적죠. 네, 훨씬 적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자본율이 뭐 그 반 그 우 같은 경우는 이제 70%인가 되는데 그렇죠. 아, 그 생각보다 그렇게 외국인 자본율이 많지는 않네요. 본토 시장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전기차 주식들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살아남는 기업이 완전히 살아남는 기업이 이제 옥석이 가려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럼요. 네, 네 아무래도 네, 수가 네. 너무 많으니까 이것들을 걸러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마오타이 그 주식 이야기 하시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미래 산업이 계속 이제 세월이 가면서 급변하면서 주도주가 바뀌잖아요. 사람들의 네. 관심사나 이제 그 성장해가는 인류가 발전해가면서 기술들이라는 것들이 바뀌면서 대장주가 바뀌기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나라처럼 술 만드는 회사가 1등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이런 그 투자에 대한 마인드나 이런 경제에 대한 그런 그 이 순환들이 많이 좀 올드하다.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이제 그 본토 시장에서 그걸 못 받아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상해 거래소, 심천 거래소가 뭐 주식을 심사를 하고 뭐 상장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기업들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얘들이 이제 갈 데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고, 예, 그 더 안 되는 애들은 한국으로도 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본시장에 좀 실패다. 예, 왜냐면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은 이제 주식인데, 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게끔 지금 못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근데 국영기업은, 뭐, 저도 저번에 나와서 국영기업을 좀 까는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많은 국영기업들은 효율이 안 나오죠. 예. 그냥 국영기업 그 직원들이 사실은 뭐, 리스크를 져가면서 매출과 이익을 올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이제 그냥 계속 월급 받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영기업의 그 많은 포지션, 예. 이 포지션은 사실은 계속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경쟁력이 없는데. 예. 내수로만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중국도. 그래서, 저는 중국도, 내수주보다는 이제는 수출주를 봐야 된다고 봐요. 예전에 뭐 중국 내수주 뭐 이런 이제 중국 소비 테마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의미는 있죠. 뭐 워낙 소비도 많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위안화도 약사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도 안 좋고 이러면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사실 수출하는 기업들을 더 지원을 해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수출을 잘하고 있는 뭐 BYD라든지 뭐 해외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핀더더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규제 리스크도 피해가면서 예, 매출도 증대가 되고 뭐 이런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해 준 것 중에서 그 위안화 결제 이야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중국에서 이 위안화 결제 이야기 엄청나게 밀고 있잖아요. 최근에 뭐 브릭스 국가들 몇 개들밖에 안 들어왔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야, 여기가 사우디가 얼마 전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는 이 위안화 결제가 상당히 센세이션하게 봤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위안화 국제화를 하려고 시진핑 초기부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15년도, 2014년도, 이때 이제 2014년에 방문했을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그때 이제 위안화 국제화 한다고 해서 중국의 가장 큰 이제 시중은행이 ICBC라고 있죠. 신라호텔 빌려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제 컨퍼런스를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갔었고. 근데 되게, 아, 얘네들 뭐 장난 아니구나. 네, 국제화 하려고 이제 엄청 애쓰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위안화 국제화라는 게 이 시진핑 초기부터 하나의 큰 모토예요. 예. 네, 큰 모토. 뭐, 샤오캉, 그 다음에 위안화 국제화, 뭐, 이런 게 몇 가지 모토가 있는데. 아, 그래서 그 일환이다. 예, 네, 이게 뭐,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는 아니고, 위안화 국제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된 거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뭐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루트가 열린 거죠.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 교역량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굉장히 좀 작은 규모고 사실은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를 제대로 하려면
자본시장을 제대로 개방을 해야죠.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나. 주식시장도 제대로 개방이 안 돼 있죠. 사실 주식시장도 왜 5%밖에 안 되냐. 주식을 살려면은 그 RQP라고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다이렉트로 사는 게 이제 뭐 지금 현강통, 후강통에서 몇 개 종목을 살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은 살 수가 없는 거고 이 허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저기 한 번 사는데 100주 이상씩 사야 됩니다.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예, 2%만. 예, 그 소수점 거래만 소수점 거래도 되잖아요. 미국 주식은 아, 중국 주식 그 마오다이 그 한 주에 비싸요. 되게 비싸요. 네. 그 100주씩 사야 돼요. 아 진짜로? 네, 네. 지금은 조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때는 많이 매매를 해봤는데 요즘은 매매를 안 해봐서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접근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예. 네. 뭐 RQP 쿼터라는 거는 그 기관들이나 받을 수 있는 거지 개인들은 못 받아요. 예. 네. RQP 쿼터 받는 것도 저도 받아봐서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기관들도. 예. 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허들을 그 열어줘야 되는데 외환시장과 이제 주식시장 이런 걸 열어줘야 되는데 특히 외환시장을 못 연다. 왜 못 여냐?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중국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IMF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저는 중국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들은 케이스 스터디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예. 그 케이스 스터디 중요하다가 많이 보는 게 한국이에요. 예, 한국이 정말 그 잘 나가다가 IMF 한 방으로 정말 다 털렸잖아요. 사실 외국 자본들한테 엄청 털린 거잖아요. 그 헤지 펀드들한테 털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위안화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쉽게 이제 그 외환시장을 못 열고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열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위안화 결제나 위안화 국제화도 그냥 큰 이제 시정부의 초기에 이 모토였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 현재 스코어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본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접근적으로 열어야 되죠. 접근성이 좋아야 되죠. 예. 단돈 만 원짜리 한 주라도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어야 전 세계 수많은 돈이 그 들어올 텐데 정작 중국 그 정부 본인들은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중국은 과거 사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나라 망했던 사례도 네. 그렇고 그렇죠. 그 사실 이게 개인마다 뭐 생각이 다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IMF를 때린 게 미국이 이제 한국을 한번 싹 털고 가려고 돈벌이를 이용해서 가려고 뭐 장난친 게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건물 막 빌딩들 헐값에 샀다가 뭐 열몇 배씩 붙여서 기업들 팔고 막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다 자기네들만 돈 벌고 그냥 나간 거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해버리면 이제 그 미국 그 자기네보다 더 그 경제력이 강한 국가들 뭐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거 이제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한국 걸 알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약탈적 자본이라는 거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지 소로스 말씀도 드렸지만 그 사람도 위안화 같은 거 공격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약세 될 때 크게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개방이 됐었으면 더 가지고 놀았겠죠.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한계가 있었고 잘 안 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중국은 그 손자방법 보셨죠? 예. 손자방법 보고 어떤 걸 느끼냐면은 중국은 이제 케이스 스터디의 나라다. 예. 손자방법은 거의 케이스 스터디예요. 예. 그리고 삼국지 보셔도 뭐 유비하고 뭐 이렇게 뭐 그 누군가요? 제갈량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거의 케이스 스터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한 거, 예, 어떤 사고가 터졌다, 사건 사고, 예, 이런데 이제 굉장히 좀 민감하게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털린 거,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BYD나 CATL 같은 경우 실적 발표 보면 진짜 규모가 엄청나더라고요. 하지만 주가는 잘 따라가지 않는 느낌입니다. 물론 지금 심천에는 지금 탑클래스에 둘 다 1, 2위에 와 있죠. 그렇긴 합니다만 중국에서 이 발표하는 실적들 당연히 믿어도 되겠죠. 믿어도 돼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중국에서
이 발표하는 데이터들을 생각보다 신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는 관점인데 혹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뭐 100%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는 데이터는 두 가지죠. 외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뭐 여기서 뭐 IMF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S&P 같은 이제 그 신용 평가사가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는 물론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국내 데이터 그 가지고 이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뭐 신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신뢰를 안 한다면 이게 그 중국이 정말 이제 이 시장을 개방하고 이 성장 속도를 크게 간 게 이제 90년대, 2000년대인데 이때 2008년도 이제 북경올림픽 열리니까 이때까지 GDP 그로스나 뭐 이런 거 장난쳐서 엄청 끌어올린다. 그 2008년 그 북경올림픽 끝나면 작살난다. 예,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예, 왜, 그러니까 그 서구 언론들 얘기예요. 서구 언론들이 보면은 이제 일단 중국이 좀 잘 나가니까 좀 이게 눈에 가신 거죠.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진작 망했어야죠. 이 데이터가 정말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몇십 년 지속이 된다? 이게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부분은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 부분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신뢰할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너무 이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신뢰할 수 없으면 사실 이미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이게 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지방 정부 부채.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가장 큰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뭐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지방 정부의 부실 채권이 굉장히 많다. 예, 이게 이제 회계 상부 장부를 보면은 이게 뭐 미수금, 뭐 미지급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부실 채권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실 채권들을 실제로 이제 지금 채권 발행으로 이제 이 바꾸는 게 지금 시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일환이에요. 예. 그래서 요런 그 데이터 그 이제 로컬 가버먼트 파이낸셜 비클이라고 해서 이제 LGFV인데 여기에 부실 채권이 얼마인지 모른다. 예. 요게 사실은 그 뭐 S&P 같은 신용 평가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저희가 봤을 때도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중에 하나죠. 예. 아, 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중국의 이 그 예, 중앙 정부 말고 지방 정부들이 진짜 다들 지금 소위 말해서 개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때 이 그 저거 봉쇄 정책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갖고 거의 다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 정부에서 이걸 잘 많이 안 도와주나 봐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중국 역사를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경은 현대자동차랑 했고 상해는 폭스바겐이랑 같이 지방 정부한테 돈 벌라고 한 거예요. 사실 중국 정부가 그 시정권 이전부터 한 거죠. 이제 그 등소평 때부터. 네. 근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좋고 사이클이 좋을 때는 그 외사도 돈을 벌고 네? 그 정부 지방 정부도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돈을 또 써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돈을 벌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상해나 북경처럼 돈이 많은 데는 뭐 기업들도 들어오고 해외 기업들도 들어오고 돈이 진짜 벌려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선 도시들은 괜찮은데 좀 이제 기업들이 안 오려고 하는 도시들, 예. 삼선 도시들, 예. 뭐 동북 삼성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저쪽 이제 서쪽 예. 이런 쪽은 사실은 기업들이 잘 안 오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 그런 동네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 예. 결국은 이게 중앙정부가 얼만큼 도와주냐. 예. 그거 바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고질적인 그 문제랑 폐해는 당연히 지금 중국에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지금 방금 또 이야기하신 정보 중에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 중국에 한때 뉴스를 중에 뭐 중국 부동산 위기 엄청나다. 뭐 집, 빈집이 1억 채 뭐 도시 자체가 뭐 유령 도시 네. 이런 것들 그 엄청 과대하게 막 뉴스 하자 그 보도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그 대도시가 아니라 말씀하신 2선 도시도 아니고 3선 도시.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동쪽이 발달해 있고 서쪽 서부는 조금 좀 옛날 노후돼 있잖아요. 네. 지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서쪽에 있는 그 이제
사람 별로 없는 동네다가 일단 아파트만 이렇게 지어놨는데 결국은 분양이 당연히 안 됐겠죠. 이래서 망했는데 이런 것들을 부동산 대위기다라고 이런 식으로 뉴스 보도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부 다 진짜 중국이 망했나 보다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 인기 없는 지방에다가 이렇게 그 지어놨던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달리 다른 나라 뉴스들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뉴스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도 중국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실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그 어린애 같은 질문을 가져온 게 뉴스들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본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가 한 6, 7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그 칭따오에 갔어요. 그 요즘 말이 많은 그 칭따오 맥주. 저도 다시는 칭따오 맥주 안 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주식 엄청 떨어졌죠. 그 자객이 아닐까 싶어요. 그니까요. 이게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칭따오 옆에 신도시가 있어요. 황따오라고 있어요. 황따오. 누를 왕자. 미안해. 웃기면 안 되는데.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 그 네이밍이 굉장히 단순해요. 대륙이 많네. 그래서 칭따오 신도시가 황따오인데 황따오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아파트를 막 짓잖아요. 그죠? 근데 다 비었어요. 그러니까 칭따오면은 뭐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알만한 이제 뭐 일선 도시는 아니더라도 대도시인데 신도시 바로 옆으로 가니까 통통 비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도시를 왜 갔냐면은 구도시의 호텔이 가성비가 안 나와서 신도시 황따오의 그 셰라톤 호텔 거기는 가성비가 나오더라고요. 의리의리한데 싼단 말이죠. 의리의리하고 새 호텔인데 싼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데려가는데 수영장도 크고 하니까 그래서 갔었는데 아파트들은 텅텅 비어 있고. 근데 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중국은 한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제가 이제 중국에 계신 한국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뭐 좀 아파트들이 많이 비어 있다. 근데 좀 과도하게 요즘 많이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좀 저는 해석이 되고 이 부동산 시행 특히 뭐 디벨로퍼 이쪽은 사실 경기 좋을 때는 엄청 돈을 많이 벌다가 경기 안 좋으면 우수수 망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의 숙명이거든요. 이제 한국도 90년대 이제 뭐 지방 건설사 뭐 청구, 우방, 화성 뭐 이런 데들이 줄줄이 이제 도산을 했었고, 결국은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수요를 예측해서 분양을 생각을 하고 이제 건물 지어야 되는데 막상 이제 돈이 벌리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짓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돈 벌기 너무 쉬우니까. 예. 왜냐면 부동산 디벨로퍼만큼 사실은 딱 돈이 보이는 비즈니스가 없어요. 분양만 되면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도한 경쟁 때문에 이제 망했고, 그런 망하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저기 하는데 그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에서 뭐 30%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뭐 좀 더 위험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랑 다른 거는 가계부채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가계들이 충분히 레버지를 써서 집을 살 수 있는 형편, 그리고 뭐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뭐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뭐 다주택자도 많거든요. 중국은 뭐 아파트 동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동으로요? 그래서 한 3년 놀리다가 뭐 들어오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지금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GDP가 정말 안 좋냐? 뭐 근데 오늘 나온 뉴스인데 IMF가 GDP 전망치 올렸잖아요. 23년도가를 5%에서 5.4%, 그리고 뭐 내년도도 한 0.4% 정도 올렸더라고요. 두 배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GDP 그로스 자체를 IMF나 이런 데서 나쁘게 보지 않는다. 뭐 이제 뭐 부동산 경기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더라도 상당 부분은 그런 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지금 상황. 물론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죠? 그런 효과는 있죠. 착시 효과는 있는데
뭐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서구 언론이 이렇게 바라보는 중국이 당장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저는 좀 확률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그 가정여행 다녀오시면서 그 진짜 부동산에 대한 그거를 몸소 제대로 실천하고 오셨네요. 그 바로 호텔이 세고 완전 좋고 수영장도 있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을 싹 지어놨는데 유령도시가 되어버린 것들의 호텔이란 말이죠. 네. 근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셨어요? 아, 멀지 않아요. 택시 타고 충분히 다닐만 하고. 그 제가 한번 추천 드릴게요. 거기 이제 정말 정말 싸고 괜찮고 심지어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왜 다 아니까. 아 그리고 그 공기업하고 민영기업 이야기 아까 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기업 기껏 키워놨더니만 정부에 대해서 비판 한 마디 딱 했다고 바로 그냥 싹 뺏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그 마윈 같은 사태 같은 거. 중국에 진짜 이런 그 고질적인 문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이 사실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제일 실망한 것 같아요. 중국에 투자를 저도 뭐 여러 번 했고 뭐 펀드도 운영을 해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실망한 게 그때 이제 마윈 사태. 마윈이 좀 심하긴 했죠. 그 왕치산 앞에서 그 우리나라 따지면 뭐 재경부 장관 앞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기업인 기준에서 봐도 사실 너무 심하게 좀 얘기한 부분은 있긴 한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 자체가 실종이 돼버리고. 경영자 리스크가 돼버리는 거죠. CEO가 갑자기 사라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CEO가 뭐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재판을 해서 문제가 생겨서 뭐 저기 뭐 감옥소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안 보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어떤 이 경영에 대한 이 리스크 이런 게 있는 한 중국은 사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중국을 망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투자 매력 또가 떨어진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망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렇게 쉽게 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투자 메리트 관점에서 이런 뭐 국영 기업은 어차피 투자할 메리트 자체가 없고 민영 기업은 똘똘한 민영 기업이 있는데 이렇게 그 CEO를 그냥 납치해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기가 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나마 그래도 수출주는 좀 괜찮지 않을까. 수출주는 그래도 정부에서 그래도 공산당에서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수출을. 네. 그 이어진 질문으로 중국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빅테크들 기업들 사실 정말 때려잡아도 너무 많이 때려잡았잖아요. 네. 방금 뭐 마인 사태부터 해서도 그래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중국 빅테크들 뭐 언론에서는 많이 이제 앞으로 다시 반등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중국 이런 빅테크 주들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리스크 이제 정책적인 리스크 공산당 리스크죠. 공산당 리스크는 뭐 상존을 한다고 보고 그럼에도 제가 저번에 나와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외 그 앱 다운로드 수 1위 뭐 제가 말씀드렸죠. 1, 2, 3, 4위 전부 다 중국 거. 네. 네 그때 이제 1등 했던 이제 티무. 예. 그게 이제 핀더도 오고 뭐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도 주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에 이제 투자하는 ETF가 K웹 ETF, 이제 나스닥 상장된 ETF고. 그래서 빅테크 쪽도 저는 그 내수만 가지고 하는 빅테크는 좀 추천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비리비리 같이 비리비리는 중국에서만 쓰잖아요. 사실 뭐 해외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고 뭐 그래서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뭐 저기 핀두어도어나 뭐 이런 이제 해외에서 좀 매출이 나오는 빅테크 기업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전기차로 따지면 이제 그 뭐 샤오펑이든 뭐 리오토 같은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그 중국 공산당에서도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포트 해줄 것 같고 해외에서도 지금 괜찮게 매출이 나오고 있잖아요. BYD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내수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을 해외 매출 기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업이 중국 시장만 제대로 진출해도 평생 먹고 산다는 그런 다들 마인드였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업들도 중국에서 중국 내수만 잘해도 된다였지만 지금은 이제 중국 내수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는 마인드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내수가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핀도도 같은 경우도 그 아직 안 써보셨죠? 네, 안 써봤어요. 네, 그 굉장히 싸거든요. 네. 알리바바는 쓴데 알리보다 더 쌉니다. 티모가요? 네, 네, 티모가 더 쌉니다. 그래서 그리고 미국 애들이 왜 티모를 왜 쓰겠어요? 싸니까. 싸니까. 네, 근데 이 싸게 만들 수 있는 근원이 결국은 중국의 내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다 공장이 있잖아요. 중국 안에 공장이 있고 뭐 공장을 또 인건비가 비싸니까 이제 동남아로 뭐 하든 어찌 됐든 이제 유통망이 이제 중국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여기서 마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오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한테도 싸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수를 활용해서 수출을 한다? 이게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이제 베네핏인 것 같아요.